일찍 할 거니까 걱정 마. 자, 오늘 헌터가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짜장면을 먹고 가다가 이 짜장면 먹는 거가 진조네. 우리의 식량지원 사령관. 식량 안 났어요. 식량지원 사령관. 쓰레빠. 이 쓰레빠 신은 거 보셔. 자, 일이 없어서 쓰레빠를 신는 데입니다. 이렇게 쓰레빠에 빨간 옷을 입고. 자, 우리의 식량지원 사령관. 식량지원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자, 이게 또 일이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예, 뭐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갖고. 식량지원 전투사령관님을 동대문에 만나서 우리 식량지원 전투사령관이 옛날 통닭에 호프를 또 쏜다고 그래서, 예, 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내가 쏜다고 그러면은 안 먹더라고. 내가 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먹어. 쏜다고 그래서 내가 먹는 거야. 자, 오늘 식량지원 전투사령관. 이렇게, 야,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자, 식량지원 전투사령관의 시뻘건 옷입니다, 지금. 이 외계신께서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4,500원짜리 짜장면 하나 먹고 가니까 너무 불쌍해갖고 긴급하게 텔레파시 있잖아. 텔레파시로 아침도 굶고 아침에 라면 다 라면 신라면 4,5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가고 라이브 하다가 내려가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외계신 빵상신 빵상 빵상신이 텔레파시를 줘서 동대문역 밑에서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저기 홍닭을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응? 이렇게 된 거야. 응. 식량 지원. 자, 우리의 식량 지원 사령관 맛있게 듣고 있어. 식량 지원 사령관. 간자, 브라보. 자, 2024년도 우리의 식량지원 사령관 계속해서 나한테 식량을 지원하기를 오늘 약속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자, 브라보. 자, 2024년도 우리의 식량 지원 사령관 계속해서 나한테 식량을 지원하기를 오늘 약속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식량 지원 사령관, 식량 지원 전투 사령관님이 오늘 통닭집에서 이 옛날 통닭과 호프를 지원했습니다. 야, 이건 뭐 지금. 만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일은 있으시고 아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아 올라오려고 해도 흥이 안 나고 닭값도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자, 한 잔. 자, 한 잔 하고 됐어요. 아, 우리의 식량지원사령관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셔서 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송한피님이 궁금해하시는 식량지원사령관. 에, 나도 하도 안 올라오게 탄영한 줄 알았어요. 근데 탄영은 아직 안 왔습니다. 다행히 탄영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자고 땅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충성. 초성. 2024년도 식량지원사령관 짜장면을 먹고 가다가 동대문역에서 만났습니다. 식량지원사령관이 이제 여름이 아니고 봄에 일을 많이 해서 식량지원 전투사령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닭을 콜라를 햄버거를 갖고 오기로 동대문역에서 맹세를 합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식량지원 사령관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충성!